먼저 대치 유수지 체육공원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노후화된 시설을 개보수하고 편의시설도 깔끔하게 구축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어떤 운동시설이 있나요? 네, 우리 진행자가 한번 맞춰 보실까요? 힌트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운동은 영화 엑시트가 흥행하면서 붐이 일기도 했고,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스포츠이기도 합니다. 감이 오십니까? 맞춤형 영화 힌트를 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엑시트라는 영화를 제가 집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정말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혹시 클라이밍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내년 5월이면은 대치 유수지 체육공원에 새롭게 조성되는 암벽 등반장에서 도심 속 클라이밍을 즐기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강남구는 현재 7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높이 15m, 길이 30m 규모의 새 암벽 등반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에 만들어진 기존 암벽 등반장이 낡으면서 이용률이 저조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설계 단계부터 대학 산학 연맹 측의 협조를 얻어서 전문적으로 클라이밍을 할수 있도록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완공되면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계획입니다. 나아가서 스포츠 클라이밍 종목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체전이나 국제대회를 적극 유치할 방침이라는 말씀도 참고로 드립니다.